여러분들께서 힘찬 한 주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라면서 인사를 드려보고 있는 크립토 마토인데요. 문제는 오늘 정보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영상 제목에도 정보가 정말 없습니다라고 적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면 제 방송도 안 좋은데 말이죠. 왜 이렇게 정보가 없는 것일까? 그만큼 지금 현재 시장 같은 경우는 지루한 장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변동성이 큰 폭으로 줄어든 가운데 알트코인들 간헐적으로다가 펌핑이 오고 있는 상황. 하루빨리 시장이 활기를 되찾기를 바라보면서 그나마 모은 정보 몇 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다가 CBDC를 개발하고 있다는 소식들 어렵지 않게 들어볼 수가 있겠는데요. 크립토코언트의 CEO인 쭈기영 대표 같은 경우는 CBDC와 스테이블코인은 처음에는 널리 사용될 수 있겠지만 결국 사람들은 비트코인으로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근거로는 개인정보 때문이다 라고 하는데요. 특히나 부유한 부자들 같은 경우는 개인정보 보호가 특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CBDC 같은 경우는 지갑의 주인이 누군지, 돈을 얼마 들고 있는지, 어디에 사용하는지 전부 다 추적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정보라든지 중앙은행에 마음에 안 들면은 돈을 빼앗아 간다라든지 해당 지갑 및 계좌를 사용 정지시켜버리게 될 수도 있죠. 동결이 굉장히 쉽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도 그렇고 다른 나라들도 그렇지만 뭐 정치인들을 욕한다라든지 대통령을 비방한다라든지 근데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정부에서 비방한 사람 찾아가지고 계좌를 동결시켜버릴 수도 있다. 실제로 중국에서는 그런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데요. 자, 이런 위험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CBDC가 편하겠지만은 그만큼 굉장히 좋지 않은 단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를 깨닫게 되는 순간 다시 비트코인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쭈경 대표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법정화폐 및 CBDC에 대비해가지고 수량이 한정되어 있어가지고 그 가치가 더 올라갈 뿐만 아니라 익명성까지 어느 정도 보장을 해주는 비트코인. 법정화폐보다 확실히 미래는 비트코인이 아니겠느냐. 이어서 국내 암호화폐 투자자 2,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번 주에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할 것이다 라고 예상한 사람은 46.5%, 전주보단 좀 떨어졌습니다만은 46.5%로 아직도 굉장히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었고 횡보를 예상한 응답자 같은 경우는 35.3%, 하락 혹은 급락을 예상한 응답자 비율은 18.2%에 지나지 않았었다라고 합니다. 자, 과연 이번 주에는 어떤 일들이 발생하게 될 것인가? 참고로 국내 암호화폐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같은 경우는 41.3%가 내년 하반기에 승인이 나게 될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었고 32.6%는 올해 상반기 내에 이더리움 현물 ETF가 미국에서 승인이 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분석가들 그리고 업계 관계자들 같은 경우는 올해 이더리움이 비트코인보다 더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이더리움 현물 ETF가 승인이 날 것 같은 그런 소식들이 나오게 된다. 그러면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이더리움 현물 신청 후부터 많이 올랐었던 것처럼 이더리움의 가격 상승도 올해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엔 분석 몇 가지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비트코인, 지난 50여일 동안에 제대로 된 방향성 없이 횡보를 계속해서 쳐주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 그 과정 속에서 지금 축적이 일어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알트코인 설파 분석가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당연히 예측하기는 힘든 상황이다. 3만 6천 달러나 5만 5천 달러 둘 다 어느 쪽으로 가도 이상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개인의 의견 및 신념 그리고 분석에 따라 가지고 상승이냐 하락이냐 예측이 갈리는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 외에도 기술적으로 활용해 볼 수 있는 것 하나가 바로 유동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비트코인 가격 위아래를 기준으로 4만 1000달러, 4만 2000달러를 기준으로 유동성들이 몰리고 있다라고 합니다. 롱치는 사람들, 숏치는 사람들 몰리고 있다는 것인데요. 숏치는 사람들의 숫자가 훨씬 더 당연히 많아 보이는 그런 상황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덴 크립토 트레이드 같은 경우는 4만 2000달러까지 올라가가지고 이번 주 내에 쇼쟁이들을 한번 정리하지 않겠느냐라는 예측을 하기도 했었고 미스터 트롯이 아니라 미스터 크립토라는 분석가 같은 경우는 만약에 비트코인이 4만 3600달러 이상까지 상승을 해버린다? 그러면 쇼쟁이들 박살하면서 무려 21억 달러 상당의 숏 포지션이 청산되게 될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 스퀴즈 나면서 좀 더 상승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보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한번 좀 가지야 라고 외쳐보고 싶습니다. 자, 그러나 닥터 프라핏 분석가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의 다음 가격 목표가는 하방이 될 것이다. 3만 9천 달러 선까지 일단 비트코인 가격이 빠지게 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그동안의 전체적인 그림을 나름 잘 맞춰 왔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맞출 수 있을 것인가? 38,000달러까지 비트코인이 일단 떨어지게 될 것인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엑시트 펌프 분석가 같은 경우도 와리가리를 칠지언정 결국은 하락으로 큰 그림이 나오게 될 것이다 라는 예측을 남기기도 했었습니다. 크로우 트레이드 분석가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다가 프랙탈을 대비하면서 비트코인 올해 안에 큰 상승장 가긴 할 텐데 그 전에 흔들기 강하게 한방 나오게 될 것이다. 33,000달러 선까지 한번 훅 반감 기전에 비트코인 한번 내렸다가 그 후부터 재축적 및 포물선 상승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게 됐었습니다. 자, 모두가 떡락을 외치는 가운데 그래도 비트코인 상승을 외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의 이름은 레몬. 레몬 분석가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많은 사람들이 예측하는 대로 훅 떨구지 않을 것이며 약간 하락할 수 있겠지만 결국은 상승을 먼저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었네요. 이렇게 되게 된다라면 앞에서 봤었던 유동성들 전부 다 정리가 되면서 펌핑하는 그런 시나리오가 나오게 될 수가 있다는 것이겠죠. 자, 물론 이 모든 것은 예측에 불과합니다. 특히 지금 같은 상황, 비트코인이 횡보를 치고 있는 상황에서는 섣부르게 위로 간다, 아래로 간다 판단을 할 수가 없겠죠. 특히나 그레이스케일이 이번 주에 비트코인을 얼마만큼 팔게 될 것인가, 그리고 나머지 9개 ETF에서는 어느 정도 비트코인을 매입하게 될 것인가 등등도 중요하게 변수로 작용하게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갈지 모르실 분들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 있다가 방향성이 좀 크게 나온다 싶으시면 그때 대응을 하시면 되겠죠. 계획을 가지고 있다가 딱 상황이 펼쳐지면 그 계획을 실행하는 쪽으로다가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 특별한 알트코인 분석이라든지 그러한 것은 없었습니다. 비트코인이 이번 주에도 최소 횡보를 계속해서 해줄 수가 있다면 몇몇 알트코인들에게 기회를 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해보면서 짧은 영상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한 주의 시작 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또한 여유가 되신다면 광주 때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